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바보 감독을 맡은 김정관이라고 하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천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당황이 많이 되네요. 사실 거의 반 포기한 영화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바보에서 주역을 맡은 하지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상수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보니까요. 예. 자,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시겠습니까? 저는 원작 만화 바보를 너무너무 재밌었고요. 또 감동도 있었고, 네, 이걸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요. 각각의 사연을 갖고 아픔을 갖고 있는데, 그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만나고 스치게 돼요. 그러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려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서로를 보면서 그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상처를 뭐 가졌다 안 가졌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많은 기자님들께 예 질문을 하게 일단 이 원작의 승용이가 제발 딱 그 정말 스크린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바보 이렇게 다른 그 영화나 이런 거를 많이 모니터를 하진 않았어요. 그리고 제가 자꾸 보면은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될까봐 많이 보진 않았고요. 정말 그 이런 지능을 갖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몇 명 이렇게 봤거든요. 그 저기 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. 그래서 아마 다른 역할보다는 제가 했던 이 승용이의 바보 연기는 포인트, 뭐 포인트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굉장히 발음을 좀 정확하게 그 어눌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신 이렇게 말을 좀 더듬어 가면서 대신 말 더듬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발음을 정확하거든요. 그런 거를 좀 저는 좀 많이 좀 중점을 둬서 그리고 원작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.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또 이렇게 싸나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승리만큼 착한 구석이 있는 그런 친구라서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을 지키는 그 지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었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낌이 좋은 저는 그 채태현 씨가 연기할 때 바보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귀여운 동생 같았어요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연민이라는 느낌보다도 너무 귀여운 동생이 딱지도 않으니까 그냥 세수도 시켜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났던 것 같고요. 토스트는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전에 토스트 뭐 할 줄 몰랐는데 이 촬영 때문에 토스트 가게 가서 연습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촬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가지고 뭐 다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저한테 제가 많이 좀 단지 이제 거기에 햄하고 치즈가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는 초등학교 때 체르니 30번 치다가 그만뒀어요. 근데 다시 틀려니까 사실 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이제 기본 배우고 시간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영화에서 나오는 곡을 치기 시작했는데요. 그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냥 피아노를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감성이나 그런 느낌들을 더 찾으려고 해서 피아노를 대여를 했어요. 연습만의 살길이다. 그래서 연습하고 많이 만져보고 한 모습을 보고
가운데 있습니다. 바보 연기를 하는. 저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밤에 일부러 라면에 치즈 하나 넣고 먹고, 그러면 감독님 너무 좋아하고. 그리고 살짝 전날에 과음을 많이 하면 제일 좋아하고.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, 난 다시 하라고 해도 계속 하고 싶어요.